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오렌지 덕후분들을 위한 빈티지 오렌지 스타일의 메이크업인데요. 빈티지 오렌지 컬러에 영감을 얻은 메이크업이에요. 이번 메이크업의 특징은 바로 브러쉬와 툴 없이 바로 손으로만 한 메이크업인데요. 데일리로 간단하게 브러쉬 말고 손으로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메이크업 튜토리얼입니다. 그러면 손으로만 한이 빈티지 오렌지 스타일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봅시다. 먼저 건조한 얼굴에 이 수박향이 나는 페이스 밀크를 발라놓을 건데요. 얼굴에 보습을 주는 가벼운 세럼이에요. 이거를 얼굴 전체에 펴발라줍니다. 다음은 바로 페이스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얼굴에는 먼저 컨실러를 발라놓을 거예요. 컨실러는 역시나 손으로 발라볼 텐데요. 손으로 눈 밑에 제품을 이렇게 콕콕 찍어서 얼굴에 밀착이 잘될수 있게 손으로 녹여주듯이 발라줄 거예요. 얼굴에 밀기보다 이렇게 톡톡 발라주세요. 다음은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건데요. 오늘은 두 가지 파운데이션을 믹스해서 발라줄 건데, 첫 번째 제품은 어퓨의 퍼스널 톤 커버 파운데이션이고, 두 번째는 디올의 백스테이지 페이스 앤 바디 파운데이션입니다. 두 제품 다 이렇게 물 같은 제형의 가벼운 파운데이션이에요. 손으로 발랐을 때 밀착력이 좋아서 이두 제품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어퓨는 이 디올 파운데이션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라서 커버력도 조금 높여줄 겸에, 두 가지를 섞어서 한번 발라주었어요. 파운데이션 색상이 얼굴에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게 얼굴에 발랐을 때 정말 파운데이션이 사라지도록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섞어서 얼굴 앞쪽에서 뒤쪽으로 피부결에 따라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줬는데요. 오늘은 크림 블러셔를 사용해 볼 텐데요. 제가 써본 크림 블러셔 중에서도 제일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스틱 형태로 나왔는데 되게 세미매트한 그런 보송한 텍스처로 마무리가 되고 확실히 발색이 보이는 대로 그대로 얼굴에 올라가서 되게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이에요. 웃었을 때 볼록 튀어나오는 치크 부분에 두 번씩 이렇게 발라주고 눈두덩이에도 살짝 발라주었어요. 되게 톤 다운된 코랄 오렌지 컬러를 선택해 보았는데요. 이제 다음은 눈두덩이에 매트한 밝은 오렌지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발라줄 건데요. 아까 눈에 발랐던 크림 블러셔를 베이스로 쓰면서 그 위에 매트하게 눈두덩이에 발라주겠습니다. 이제 다음 새끼손가락을 사용해서 쉬머가 있는 이 웜한 브론즈 브라운 컬러의 아이섀도우를 눈 밑에 삼각존에 넓게 발라줄 건데요. 쌍꺼풀 라인 끝에도 살짝만 발라주세요. 그리고 아까 발랐던 매트한 오렌지 섀도우를 애교살 전체에 한번 발라볼게요. 이제 다음 글리터 섀도우를 사용할 건데요. 이 제품은 되게 바세린 바른 것처럼 번쩍번쩍한 그런 글리터 섀도우인데 이것도 깨끗한 새끼손가락으로 눈두덩이 가운데에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에 예쁜 광이 나도록 오렌지 섀도우 발랐던 부분에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이제 섀도우는 다 했고요. 이제 브라운 컬러에 펜슬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눈꼬리를 그려줄 거예요. 눈꼬리는 상큼하게 위쪽으로 얇게 한번 그려줘 봤는데요. 이 얇은 라인을 밑속눈썹 라인 바깥쪽에도 끌어당겨주면서 가벼운 라인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블랙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제품으로는 방금 그린 브라운 아이라이너 꼬리를 더 선명하게 해주면서 점막도 살짝 채워주겠습니다. 속눈썹 사이사이도 얇게 채워주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말 강력 추천하는 이 코지의 5번 내추럴 스타일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속눈썹 풀을 발라주고 속눈썹을 붙인 후에 이제 마스카라를 발라줄 건데요. 마스카라는 인조 속눈썹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게 내 속눈썹 뿌리에 살짝만 발라주겠습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다 했으니까 아이브로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이브로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강력 추천한 이 어반디케이의 브로우 펜슬을 사용할 건데요. 한쪽에 있는 이 얇은 눈썹 틴트로 눈썹에 각을 먼저 잡아준 후 아이브로우 펜슬로 뒤쪽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모발이 되게 밝기 때문에 밝은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밑속 눈썹에도 마스카라를 살짝 발라주었는데요. 원래 안 바르려다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발라봤습니다. 이제 파우더 팩트로 얼굴에 유분기가 살짝 올라오는 부분들에 파우더를 팩트로 발라주고요. 이제 립 메이크업을 해볼 텐데요. 톤 다운된 빈티지 오렌지 컬러인데요. 카일리 제너 코스메틱의 Vibe이라는 컬러입니다. Vibe입니다. 이거를 일단 입술 안쪽에만 발라둔 후에 새끼손가락으로 입술 라인을 스머지 스머지 해서 자연스럽게 립 컬러를 블렌딩 해줄게요. 이 제품은 리퀴드 립스틱이 아니라 벨벳 립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세팅이 안 되고 되게 보들보들한 텍스처의 매트 립이에요. 이제 립까지 마무리했으니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발라줄 건데요. 이것도 아까 바른 블러셔와 같은 제품인데 하이라이터입니다. 크림 스틱 제형의 하이라이터인데요. 약간 화이트 샴페인, 화이트 골드 컬러예요. 광대 제일 위쪽에 발라주면서 코에도 발라주고 눈 앞머리 쪽에도 하이라이팅을 살짝 해주고 눈썹 뼈에도 해줬어요. 얼굴에 볼륨감도 생기면서 자연스러운 광이 생겨요. 이제 마지막으로 컨투어링을 살짝 할 건데요. 컨투어 스틱을 사용해서 얼굴에 컨투어링을 하고 싶은 부위에만 살짝 선을 그어주면서 손으로 블렌딩 해줄게요. 저는 턱 쪽과 광대 밑 쪽에 컨투어링을 하고 싶어서 거기다가 발라주었고요. 그리고 코 컨투어링도 하기 위해서 눈썹 앞부분 밑 쪽에 하나 둘 발라주고 콧볼 밑에 코가 높아 보이는 효과를 위해서 그 부분에 발라주고 손으로 블렌딩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손으로만 완성한 빈티지 오렌지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브러쉬를 꺼내거나 아니면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에게 딱 좋은 메이크업일 것 같아요. 특히나 되게 가벼운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예쁘게 즐기실 수 있는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메이크업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 메이크업 영상이 어떻게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메이크업 룩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